안녕하세요. 디바이 수성 수성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슬라이스를 한번 같이 공유해 볼 텐데요. 먼저 기본 라인에 커트를 다 예쁘게 쳐놨는데 질감 처리가 조금 안 되셔서 고민하신 분들을 위한 테크닉 편인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커트라인을 이렇게 예쁘게 다 쳐놓고 나서 질감 처리를 할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개폐질의 방향인데요. 개폐질의 방향. 어떻게 하냐면, 개폐질을 하실 때, 슬라이스를 할때 이렇게 힘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슬라이스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윗라인에서 들어가셨으면 끝까지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판넬의 가위질에서 쑥, 이런 식으로. 끝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오는 기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판넬을 이렇게 떠보시면 무거운 데와 가벼운 데가 있으시잖아요. 이건 눈으로 다 보이시잖아요. 지금도 이 느낌에서 무거운 부위만 잡으시고 슬라이스한 느낌으로 약간 개폐질을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게 되면 좀더 모량감이 형태가 좀 조화가 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스를 할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겉에서는 절대 슬라이스를 하지 않아요. 약간 오버라인에서는 그냥 이 레이어드만으로도 고객님들이 손질하실 때 지저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감은 가급적이면 끝에 라인만 쳐주는 편이고요. 이제 슬라이스나 이런 테크닉이 들어갈 때는 약간 속라인에서 이렇게 속에서 약간 인터널 구조에서 이렇게 질감 처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한번더 다시 보겠습니다. 슬라이스 속라인 잡으시죠? 그리고 한 판넬 이렇게 잡으시면 가벼운 데와 무거운 데가 있잖아요. 이 느낌에서 가벼운 데는 놔두시고 무겁다 생각하는 데만 끝까지. 개폐를 하시면서 끝까지 뺀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무겁다 싶은 느낌 잡으시고, 여긴 너무 가볍네요. 여긴 가벼우니까 빼고, 무거운 데나 슬라이스.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를 하게 되면, 속라인에서 조금 더 이렇게 무게감이 뭉쳐있는 부분을 많이 자를 수 있어서 저는 많이 이용하는 테크닉 중 하나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형태감을 이렇게 잘 잘라놨잖아요. 이렇게 잘 자른 머리에서는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저는 속의 라인에 무게감을 많이 빼는 테크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슬라이스를 하시다 보면 좀 실수하는 부분이 개폐질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개폐질은 천천히 해주세요. 이렇게. 숙달되기 전까지는 보시게 되면 슬라이스를 과도하게 빨리 하다 보면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머리가 개폐한 느낌에서 그냥 이렇게 좀 밀어치는 느낌이 되거든요. 이렇게 뜯긴다는 느낌이 들어요. 슬라이스는 하실 때는 가급적이시면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무거운 느낌만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슬라이스 느낌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무거운 느낌, 속에서 속라인만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질감 처리를 할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슬라이스 하실 때, 모량의 판넬을 너무 두껍게 뜨시다 보면 좀 이렇게 너무 겨 보인다는 느낌이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스 하실 때는 최대한 내 판넬에 딱 뜨셨을 때 너무 무겁지 않게 한 판넬 뜨시고 천천히 눈으로 보시면서 형태감을 봐주시면서 커트해 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오늘은 커트 테크닉 중에 슬라이스를 같이 공유해 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봬요.